무언가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잘 왔다고 하는 걸 보니 맛있다는 것 같긴 한데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여행 대행가 다니엘이 오늘 찾아간 곳은 어디일지 함께 가보실까요? 여행 대행가 다니엘입니다. 식당인 것 같은데 유명인들 사진과 사인이 벽면 하나를 가득 메우고 있네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제주에 있는 한 식당입니다. 구자읍에 위치한 모메존 흑돼지라는 식당인데요. 유명해지면 섭섭할 것 같은 곳이지만 모르고 안 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큰 맘 먹고 영상으로 만들어 봅니다. 저도 제주에 자주 가는 편인데 보통 서쪽이나 남동쪽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익숙하기도 하고 관광지가 많다 보니 그런 거겠죠. 제주에는 흑돼지 식당이 많잖아요. 많은 식당에서 제주 흑돼지를 먹어봤지만 솔직히 흑돼지가 특별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주에서 유명하다고 하니까 찾게 됐고 그래서 당연히 비싼 음식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죠. 다른 때와 다르게 이번 제주 방문에는 숙소를 동쪽에 잡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모메존 흑돼지를 알게 돼서 큰 기대는 하지 않고 방문하게 됐죠. 바로 이곳입니다. 구자읍에 위치한 모메존 흑돼지. 자, 일단 자리를 잡고 앉으면 10가지가 넘는 기본 반찬이 나옵니다. 밑반찬이라고 성의 없이 나오는 건 하나도 없고요. 각종 나물과 장아찌 그리고 신선한 파김치 뿐만 아니라 특히 게장과 전복, 딱새우가 한 접시에 담겨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 귀한 음식들이 기본 반찬이라니요. 흑돼지 2인분을 주문했습니다. 초벌이 되어 나오더라고요. 반찬에서 한번 놀라서 약간 기대치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고기도 직접 구워주시는데 고기 구워지는 시간 지루할까봐 딱새우를 직접 까서 주시네요. 야채 싸서 먹는 딱새우 맛은 표현이 불가합니다. TMI를 잠깐 말씀드리면 고기를 굽는 중에 사장님의 하소연을 들었는데 이 가게에서 백돼지를 흑돼지라고 속여서 판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사실이 아니어서 조사를 나와도 문제될 것은 없지만 그런 유언비어로 인해 관광객들이 오해를 하게 될까봐 그것이 속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네이버에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다행히 한번 와본 손님들은 맛을 보고 주위에 입소문을 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안심입니다. 사장님, 진실은 밝혀집니다. 힘내세요. 고사리를 이렇게 해주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버섯과 양파 그리고 모메존만의 맛을 내는 장과 함께 고기가 어느 정도 익어갈 때쯤 모메존만의 활용 정점으로 불판을 완성하게 됩니다. 불판에서 고사리를 이렇게 익히는 모습은 처음 봐서 그런지 신기했습니다. 보통은 접시나 바구니에 나오는 쌈도 화분 같은 곳에 나오니까 더 이뻐 보이던데요. 하지만 고기 맛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일이죠. 이제 고기가 다 익은 것 같으니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런데 이게 뭐죠? 저는 돌솥밥을 주문한 기억이 없는데 돌솥밥을 정성스럽게 그릇에 담아주시네요. 하지만 밥을 쉽사리 먹지 못하고 뭔가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청국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국장을 받으면서 알게 된 사실. 청국장만 시키면 고기를 주문하지 않더라도 돌솥밥이 따라 나온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가게 청국장이 그렇게 기가 막히다고 하는데 어떤지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고기와 함께 구웠던 고사리가 이제서 시야에 들어오네요. 맛이 어떨까 궁금해서 또 먹어봤더니 양념해서 그런가? 간을 하시는 건가요? 어? 고사리를 이렇게 해주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고사리 맛이 피클 고사리가 피클로 해가지고 그래야 쉬지도 않고 여름에도 안 쉬어. 아침에 무쳐놓으면 점심 때 나오면 쉬어. 고사리 국밥으로만 잡숴봐야지 그런 걸 안 먹어. 그치 피클이에요. 배가 불러서 뇌는 그만 먹으라고 하는데 혀가 맛있다고 손을 시켜서 자꾸 음식 셔틀하는 기분 아시죠? 이제 다 먹었습니다. 고기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요. 돌솥에 남은 누룽지로 개운하게 마무리하면 끝! 배가 부른 관계로 누룽지도 딱 세 숟가락만 먹으려고 하는데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좀 진지합니다. 제가 맛집에 좀 인색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다 먹고 누룽지를 반 공기 먹는 동안 맛있다는 말을 한 번 안 했습니다. 이 집은 찐입니다. 자신 있게 추천드리고 저는 몸에 좋은 흑돼지 식당으로부터 협찬이나 서비스를 일절 제공받은 적이 없음을 분명 알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여행대행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안녕.